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하냐면은 국회의원 300명을 탄핵해야 되는데 박근혜 한 사람 탄핵한 거야. 맞아, 맞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순한 사람 같이 소상이야. 그래서 청와대에, 청와대라는 정육점에 뭐가 들어왔어요? 소가 한 마리 딱 들어온 거야. 이 소의 안심 등심을 뜯어먹으려고 300명 국회의원이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요? 여기에 칼을 들고 300명의 국회의원이 또 박근혜 잡았듯이. 맞아, 맞아요. 문재인이가 또 소상이야. 그러니까 이 소를 청와대 딱 정육점에 가다 놓고 청와대는 원래 도살장이에요. 그냥 들어가면 절단을 내는 자리야. 그러니까 이 300명이 칼을 들고 뒷다리, 앞다리, 갈비뼈, 뭐 LA 갈비 다 뜯어가려고 지금 달라. 그러니까 이 순한 소가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게 문제야. 나는 이미 그걸 다 보고 앉아있고 그 결과까지도 알고 있죠.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북한하고 뭔가를 하려고 해. 절대 위험합니다. 알겠습니까? 북한하고 뭔가 해서 기록을 세우겠다. 미안하지만 월남 망하는 거 안 봤어요? 남북평화협정만 체결되면 남한은 적화돼. 이렇게 마음씨 좋은 대통령 한 사람이 박근혜에서 문재인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뭐 될 걸로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300명 이거를 잡아넣어야 돼. 지금 현재 예,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앞으로 이 여소야대가 시끄럽습니다. 선낙 후고가 기다리고 있어. 사람이 너무 좋다 보니까 대통령이. 대통령 하나가 박근혜에서 문재인으로 바뀌었는데 국회의원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그럼 우리나라는 바뀐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괜히 돈만 몇천억 들여가지고 사람만 바꿔놓은 거야. 여러분이 그렇게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박근혜 현상할 때는 대통령을 넣지 않습니다. 박근혜 현상과 문재인 대통령 할 때는 문재인 현상이 아니니까 넣는 거예요. 박근혜 현상과 문재인 대통령의 여소야대 현상이 허경영 대통령 만든다. 맞습니까? 박근혜 현상은 지금까지의 이분들이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그러죠? 예, 이 박근혜 현상은 적폐 현상으로 지금 도장이 찍혀버렸어. 그래서 국민들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나는 여론하고는 항상 반대로 갑니다. 국민이 좋아하든 안 하든 내가 한다면 그냥 해요. 맞죠? 네. 국민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하는데 박근혜 현상은 국민들이 상당히 안 좋게 봐. 그러니까 적폐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를 청산하러 왔죠? 청산하러 왔죠? 여기는 적폐 세력이라고 다 보고 있죠? 이 사람들은 청산 세력이라고 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걸 하려면 여소야대가 되면 청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소야대가 되면은 여는 작고 야는 크니까 이거 잘 못 알아보면 안 되지. 여소야대. 그러면 여는 국회의원이 적고 야는 많으니까 이 적폐 청산하는데 적폐 세력이 더 많아 안 많아요? 적폐 세력이
한 200명 대 한 18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청산하겠다는 사람이 얼마? 180명 대 한 120명이 붙은 거죠.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이 120명이 이 180명한테 끌려다니지 않을까? 끌려다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여소야대 현상이 다시 허경영을 불러들이게 된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 깃발이 삼조고 깃발인데 이 삼조고는 그냥 깃발이 아닙니다. 까마귀 발이 세 개야, 세 개. 사람들은 삼조고 하니까 삼. 이게 뭐예요? 이게 발족자야. 삼족. 그러니까 삼족오. 이게 까마귀 오자거든. 그러니까 삼조고 하니까 까마귀가 발이 세 개 까마귀야. 알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옛날 우리 한민족이 삼조고 깃발을 굉장히 민족의 상징으로 남북이 공동 북한과 남한이 공동으로 삼조고 깃발을 써요. 알겠죠? 그래서 까마귀 발이 세 개다. 세 마리의 까마귀가 아니고 발이 세 개다. 삼조고. 그래서 오늘은 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인상이 좋죠? 인상이 좋고 문재인 대통령 부인 인상 좋죠? 그죠? 인상 좋고 다 어떤 대통령이나 취임 초에는 90% 올라갑니다. 인기가. 근데 박근혜는 51%로 붙었는데 90%까지 올라갔고 문재인 대통령은 80%까지 올라갔어. 이거는 인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취임 초의 현상이야 그냥. 알겠죠? 왜? 취임 초에는 그 사람의 양력이 쫙 나오면서 그 사람의 일대 드라마가 나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좋게 보던 사람도 좋게 보겠죠? 또 기대를 하게 돼 있어. 그러나 실제 내것이 이 국회의원들을 몽땅 정신교육대로 국가 지도자 정신교육대 보내지 않고 붙들고 하는 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적폐청산이나 개혁을 할 수 있을까? 없어요. 그래 현실성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하냐면은 국회의원 300명을 탄핵해야 되는데 박근혜 한 사람 탄핵한 거야. 맞아, 맞아요. 그러면 박근혜는 이 사람들한테 끄달려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최순실을 붙들고 몸부림친 거야. 맞아, 맞아. 아니, 국회에서 법은 안 만들어주지. 그런데다가 청와대에서 그나마 살아남으려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돼? 그 옆에 최순실한테 물어가면서 그 300명을 대적한 거야. 맞아, 안 맞아요? 두 사람이, 여자 둘이가 300명의 기라성 같은 정치인들을 대적하느라고 난리 구슬 한 거예요, 그게.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는 자기가 만든 함정에 자기가 감옥을 가게 된 거예요. 자기가 만든 함정이 뭐죠? 에? 국회 선진화법이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는데 이 국회 선진화법은 뭘 못하게 되었냐? 날치기를 못하게 돼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옛날 같은 그냥 과반수 하면 그냥 해버리면 되잖아.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니까 합의 없이는 그냥 날치기 못하게 돼 있는 거야. 그걸 누가 만들었나? 박근혜 대통령이 만든 거야. 그러니까 법안이 한 개로 만들어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당을 하나 없애버렸죠? 통진당도 없애버리고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추락을 했는데 이렇게 인상 좋고 또 인상 좋은 아내를 만나서 러브 스토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에? 이 처음에는 러브 스토리가 좋고 상당히 좋아. 근데 실제 가면은 결과가 이 여소야대를 가지고 좋은 결과가 올 수 있을까? 굉장히 힘들어요. 사람이 인상만 좋은 게 아니라 사람이 착해. 뭐 자파라고요?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노 대통령이 옛날에 좀 약간 좀 진보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거기 따라간 거지. 문재인 대통령이 뭐 옛날에 뭐 노무현만큼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의사 하던 사람은 아닌데 실제적으로 사람 자체를 보면 보수보다 더 보수 같아. 보수 세력보다 더 보수 같지. 순수하고 그냥 사람이 그런 급진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순한 사람 같지. 소상이야. 그래서 청와대라는 정육점에 뭐가 들어왔어요? 소가 한 마리 딱 들어온 거야. 이 소의 안심등심을 뜯어먹으려고 300명 국회의원이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요? 여기에 칼을 들고 300명의 국회의원이 또 박근혜 잡았듯이. 맞아 맞아요. 문재인이가 또 소상이야. 소상에다가 이게 암소가 아니고 수소네. 그러니까 이 소를 청와대 딱 정육점에 갖다 놓고 청와대는 원래 도살장이에요. 그냥 들어가면 절단을 내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300명이 칼을 들고 뒷다리 앞다리 갈비뼈 뭐 LA 갈비 다 뜯어가려고 지금 달라. 그러니까 이 순한 소가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게 문제야. 나는 이미 그걸 다 보고 앉아있고 그 결과까지도 알고 있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재미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세상 자체가 텔레비 볼 필요 없어. 세상 자체가 드라마야. 그러니까 나타난 사람은 전부 배우야. 그러니까 이 300명의 강도가 칼을 들고 대통령 이 소의 앞다리 뒷다리 안심 등심 다 뜯어가려고 지금 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이름이 문제라는 거야. 문제는 문제를 놓는 거니까. 그래 안 그래? 미국에 누가 갔죠? 홍석현이가 미국을 갔죠. 여러분들은 그런 걸 예사로 보지만 나는 보는 눈이 있어요. 북한하고 뭔가를 하려고 해. 절대 위험합니다. 알겠습니까? 북한하고 뭔가 해서 기록을 세우겠다. 미안하지만 월남 망하는 거 안 봤어요? 남북평화협정. 아주 좋죠. 남북평화협정. 이걸 하자는 거예요. 이거를 남한에서 먼저 이야기할 수도 있고 북한에서 항상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휴전협정을 남북평화협정으로 바꾸자 이렇게 북한에서 주장하죠. 그러면 남북평화협정만 체결되면 남한은 적화돼. 시간 문제예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에 간 사람이 나는 뭐가 있죠? 안테나가 있죠? 네. 나는 여러분하고 다른 것이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몇십억 배를 보고 있는 사람. 미래를 훤히 내다봐. 박근혜가 딱 대통령 취임하기 당선되기 이틀 전에 51% 붙는 거. 청와대 거대한 구판이 휘말려가 비서실장부터 줄줄이 잡혀가는 거. 그거 다 보이잖아. 그 다음에 개헌 법안이 뭐예요? 국회 선진화법을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법안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국민은 죽겠다고 날리고 빚은 늘어나고 경제는 엉망이고 모든 가게는 주인하고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집세를 못 내가지고. 그러니까 중소기업
자영업자 다 막아냐. 홍대 앞에 가게가 노다지 문을 닫고 집세를 못 내고 빚을 지고 돈 벌겠다고 한 사람들이 퇴직금 다 날린 사람이 1년에 몇만 명씩이 나오는 거야. 나라 꼴이 말이 아니죠, 그죠? 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 국회의원 300명이 그거를 즐기면서 박근혜를 끄집어내리는 전략을 세우는데 그게 성공했죠, 그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사람이 보면 물러, 순해, 양심적이고, 뭐 보수 세력들은 문재인이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내가 보는 게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순하고 착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정육점에 매달렸으니 청와대에 매달렸으니 이게 어떻게 되겠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이 300명이 칼을 들고 뭘 설치냐? 예, 네 권력을 우리가 논아먹자. 내각제하자. 막 서로 뺏어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나라 살림이 완전히 앞으로 절단나게 지금. 이렇게 마음씨 좋은 대통령 한 사람이 박근혜에서 문재인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뭐 될 걸로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300명 이거를 잡아넣어야 돼. 여러분은 박근혜를 감옥에 넣었다고 우리가 잘 살 것 같습니까? 300명은 그대로 있어, 그대로. 맞아, 맞아요. 정치가 바뀐다. 대통령이 바뀌면 정치가 바뀌어요. 택도 없는 말씀. 그거는 허경영이가 당선됐을 때 가능한 거야. 다 잡아넣어버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 손님에 불과해요. 왜? 국회가 꽉 짓고 있어, 잡고 있어. 그러니까 이 300명이 칼만 빼들면 여기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시기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이걸 적당히 삶았을 때 뜯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익었을 때. 알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이게 살이 강해서 못 뜯어가. 처음에는 80%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래, 안 그래? 처음에는 안 건드려요. 서서히 삶아지면은 그때 칼 들고 나타나는 거야. 그게 얼마나 잔인하냐? 갈비뼈를 뜯어가는 거야. 나는 이 칼 든 사람들을 이 문 대통령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도 칼 든 사람을 120명을 데리고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박근혜를 탄핵한 사람이 바깥의 세력이 아니야. 자기 당 사람이야. 맞아, 맞아요. 자기 당에 있는 사람도 절반 정도는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어. 그러면 바깥에 있는 당 사람하고 합세되면 어떻게 돼? 8인 목숨이야, 8인 목숨. 대통령의 자리가 8인 목숨이야. 그러니까 나는 저런 대통령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지금 현재 이 문재인 대통령이 여소야대를 앞으로 어떻게 들어갈 거냐. 지금 현재 예,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앞으로 이 여소야대가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지금 이분은 처음에는 뭐 용두삼이지만 실제는 선. 처음에는 즐거워요. 후에는 뭐라고요? 에? 선낙 후고가 기다리고 있어. 사람이 너무 좋다 보니까 대통령이. 대통령 하나가 박근혜에서 문재인으로 바뀌었는데 국회의원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그럼 우리나라는 바뀐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괜히 돈만 몇천억 들여가지고 사람만 바꿔놓은 거야. 여러분이 그렇게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뭐 문재인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나라에 희망이 있겠다? 퍼포먼스는 뭐 커피도 마시고 민주화하는 것처럼 할 수 있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박근혜의 반대쪽만 하면 돼.
그럼 누구나 그렇게 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당히 민주화적이고 좋아 보이지. 그러나 막상 국회 가서 딱 부딪히면 우리가 원하는 부채 해결해 줍니까? 국민 배당금 줍니까? 엄청난 딜레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거기다가 조금 있으면 개헌정국이 나와. 그러면 그냥 불이 붙어. 국민은 온데간데 없어. 국민은 온데간데 없어.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 공자, 맹자, 알라, 알리.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한 거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는 거야.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좋은 세상 한번 만들어 보겠다. 내 말이 맞죠?